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또 관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상위권에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분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호 대표 여전히 1위 자리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23.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3위가 오늘은 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최승현 대표가 2위로 올라섰고요. 장대진 부지점장은 9.42% 수익으로 3위가 됐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순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경호 대표의 삼성전자가 1위로 다시 올라섰고요. 2위 E&F 테크놀로지 역시 민경호 대표의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각각 27.3%, 16.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신 대표 종목들이 대거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동국제강, 현대글로비스,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세 종목 나란히 3, 4, 5위 차지했습니다. 포트 변동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현 대표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목표가 도달로 매도 처리가 됐던 덕산 하이메탈을 다시 한번 편입할 계획입니다. 총 비중 30% 중에서 15%는 23,100원에, 나머지 15%는 22,100원에 분할 매수할 예정이고요. 목표가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승현 대표의 두 번째 편입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0만 2천원과 19만 5천원에 각각 15%씩 매수할 예정이고요. 비중은 30%, 목표가는 22만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희 소장의 변동사항입니다. 대림산업 손절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8만원에서 6만 9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가 오늘 손절가 이탈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효성 OMB 역시 손절가 이탈했고요. 손절가는 7,250원, 오늘 종가는 7,110원입니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젠도 손절 처리가 됐네요. 손절가는 77,000원이고요. 오늘 종가는 76,0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황윤석 대표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내일 시초가에 동원수산 매수 예정인데요. 비중 30%, 목표가 4만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황윤석 대표 두 번째 신규 편입 종목 후너스입니다. 비중 10%, 내일 시초가에 매수할 예정이고요.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비중 20%고요. 목표가 3만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매수 예정인데요. 비중 20%,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출연하신 장대진 부지점장 그리고 민경무 대표 포트폴리오 차례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대진 부지점장님, 현재 두 종목 보유 중이시죠? 누적 수익률은 3위, 10월 월간 수익률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험 업종 중에 한 종목, 또 지주사 한 종목 이렇게 보유 중이신데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코리안니입니다. 사실 코리안니는 뭐 제가 가끔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상당히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래대금이 작아가지고 뭐 20%밖에 편입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누적이 이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지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제 강원랜드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뚫고 그런 모습,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리안니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한20% 정도를 편입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 자체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다시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뭐 13,500원이겠죠. 13,500원이 깨지 않는다면은 주가 자체는 뭐 순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LG를 갔다가 오늘 시초가에 좀 편입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IT가 상당히 강했죠. 이 LG 같은 경우가 이제, LG전자, 그리고 LG유 플러스, 그리고 LG화학의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LG유 플러스라든지 LG전자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주사인 LG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편입을 봤었는데요. 주가 자체는 오늘 뭐잘 가다가 결국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미끄러지는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뭐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뭐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실패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21선이 지금 밑에 있는데 21선이 뭐 깨지지 않는다면 좀 가져가 볼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주가 자체가 뭐 크게 재미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만 안정된다고 하면은 자회사들이 뭔가 그 많이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지주회사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LG를 갖다가 50% 비중으로 지금 편입해 봤고요. 손절가는 59,500원이고요. 목표가는 좀 8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네. 코리안리, LG 이렇게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 계속해서 보유 예정이고요. 신규 편입 종목은 없으십니다. 민경우 대표께서는 현재 세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삼성전자, ENF 테크놀로지, 아미노로직스 이렇게 보유 중이신데 뭐 이제 민경우 대표의 대표 종목 하면 삼성전자 당연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만큼 수익률로 좀 보답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체크해 보죠. 현대차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익 실현이 돼버려가지고. 아, 네, 그렇죠. 지금 포트에는 예, 없으시죠? 제가 바빠가지고 23만 원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22만 원에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대박 제가 상반기에 나왔었는데 상반기에 1등이 대박 포트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27% 정도 됩니다. 그 장 좋을 때.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23%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1등 할 것 같습니다. 장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매매 쉽게 했습니다. 제가 손절한 종목이 한 종목이었습니다. 여지까지. 이 퓨처를 손절을 했습니다. 그 외의 종목은 10개밖에 안 되죠. 그냥 바닥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로 수익 많이 났습니다.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주식 투자 안 했으면 합니다. 시청자들. 지금 보고 있으면 헷갈립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저 또한 예전에 그랬었고요. 근데 그 배운다는 거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고는 안 됩니다. 주식을 볼 때 펀더멘탈도 보고 그 기술적으로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누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중심을 잡아주면 모르는데 똑같은 말을 갖고도 말을 바꿉니다. 금리 인상했을 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가 부분에서 그렇고 수혜나 피해 업종도 있고 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시장을 중심을 잡아준다는 건 전문가로서 제가 목숨 걸고 얘기를 한 거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사라. 펀드를 깨서라도 사라.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수가 바닥을 치면 지수주를 사십시오.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에 갇히면 개별 종목을 하십시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 와중에 메타바이오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 노인복지로 얘기를 했는데 상한가를 쳤었죠. 한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시하고 등시했던 종목이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대선 테마라 그래서. BH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북미 또 상한가를 치고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갖고 얘기했죠. 또 개별주라고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사실상 보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모두가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수주, 대형주 아니면 주식 투자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멸시를 하고요. 지금 안철수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8만 원을 넘어가 버리고 메디포스트 또한 마찬가지고 시장의 바이오, 테마 이 종목들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국한이 돼 있다 그러면.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원론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주식은 분명히 실전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15년 동안 하면서 여지까지 먹고 살 수 있었고 안 망했던 이유가 남보다 약간 다르게 생각을 했고 아니라고 그럴 때 왜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단순 논리로 얘기했죠. 이 회사가 망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모두가 좋다고 얘기를 할 때 모두가 좋아서 살라 그럴 때 파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모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감이 10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분명히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때는 매도를 잡으시면 되고 현대차도 신고가 갈 것 같이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ENF를 얘기를 했는데요. ENF 같은 경우 바닥에서 올라오죠. 여러분들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실적을 갖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식에서 제일 후한 점수를 치는 게 가능성입니다. 주식은 꿈과 희망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차를 바꿔야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지금 와이셔츠를 팔아라. 주식은 팔지 말아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 거다.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록펠러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 그런 얘기를 하면 매맞아야겠죠. 근데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주식은 좋은 주식, 명품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ENF 같은 경우 왜 갑자기 이쪽으로 얘기를 했냐 그러면 ENF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죠. 이 포트기 중에서 100%라고 하면 전 다 사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NF를 분석을 할 때 분명한 건 LCD 업종입니다. LCD 업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안 좋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다. 차트는 분명히 망가져 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상 창고가 매수를 하고 있다. 자문사가 사고 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13,000원을 넘어서 20,000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바닥에서 이상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차트도 만들지도 않고 점진적으로 올라갔죠. 핸드폰 부품업체들, 케이스 업체들이 그랬고 고가주가 됐었습니다. ENF 테크놀리 같은 경우 2차전지 쪽 LG화하고 분명히 하고 있고요. 공장이 준설이 됐고 유상증자나 가능성도 없습니다.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ENF 테크놀리즈 얘기를 했는데 계속 부여하면 이 종목도 수익이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종목은 잘못 찍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오 줄기 종목들이 가고 있어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 나쁜 경우가 아니고 이 종목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봤었습니다. 근데 재차 진입해서 문제가 된 건데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가지고 복제약 부분에 있어서 아미노산이 필요하죠. 화학 기본적인 생활용품에서도 필요하고요. 회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할 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박람회 그 참가 중인데 거기서 수주할 가능성도 있고요.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눌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매수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포트 비중에서 15%는 더 이상 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이 밀린다면 뭐를 사면 될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조선업종이나 다른 종목 OCI, 현대중공업은 저번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OCI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추세 상승의 종목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 이제는 주도주만 가야 된다. 그럼 바닥을 치고 오는 업종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안철수 그 종목이 있죠. 안철수 같은 경우 안철수 테마는 일단 관심을 두시고요. 안철수 테마를 왜 얘기를 하냐면 선거 72시간 전에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제가 박원순 대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주식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안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편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 때마다 뭐 중앙배싱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죠. 이상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주가가 올라가네요. 오늘 중앙배싱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습니다. 14,500원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 팁으로 줄이는 종목들이 탄력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수 대형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고 시청자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어떤 걸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과 내일 얘기하는데 이 종목은 안철수 테마입니다. 자, 그럼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안철수 테마 중에 안철수 종목만 그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 종목은 투매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재차 눌림목이 나오죠. 그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2차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중요한 거는 금토일 양자 그 금토일 중에 쉽게 해서 내일 일거래일만 받쳐준 다음에 주가는 점상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 그 원장이 그 선거 지원을 하겠다,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비코제만 나오면 몇 상을 갈지도 모르죠. 휘닉스컴이나 SGI, 그 클루넷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클루넷 같은 경우 대주주 문제가 있고요. 휘닉스컴 같은 경우 오른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먼저 끝났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 종목을 왜 좋게 보느냐? 여기서 터닝포인트 가능합니다. 건 준 상한가도 나왔었고요. 그럼 이 종목의 끼를 보면 됩니다. 이 종목은 외봉으로 쓰러진 적이 없죠. 몇 년 전에부터 이 종목을 봤던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온 후에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서 안 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오늘 왜 이 종목이 올랐을까? 그래서 피엔텔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쉽게 얘기해서 부실 종목이 아니고요. 그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그 자산가치의 3분의 1 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그 300억 내외인데 그 자산은 700억, 800억 단위가 넘죠. 그럼 이 종목은 사이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리먼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저점에 왔죠. 대바닥을 치면서 제일 좋게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원형 바닥을 만들어 갑니다. 반박그릇. 그래서 차트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실적이나 재료를 볼 때가 있지만 이제 차트를 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밀리지는 않고 오늘 같은 날 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까지 볼 수 있냐면 4천 원까지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이 지속 터진다고 원형으로 한박그릇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정도 매수 가능하고요. 그 채팅방에서 물어봤던 거 메디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안철수 원장의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줄기주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고 그러는데 음봉 3개가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 정도는 이제 20일과 중첩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하실 분은 이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주 쪽에서 반등이 나올지 안철수 종목에 있어서 그 종목이 치고 갈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피엔텔을 쳐고 갈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메디포스트도 분명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요.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오늘과 내일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근데 어떤 종목이 셀까? 피엔텔이 세게 되면 그 종목을 한번 또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외 종목들을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좀 투자하시면 어려운 증시에서도 수익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맹경무 대표께서도 내일장 일단 신규 편입 예정 없으시고 삼성전자, ENF 테크놀로지, 아미노로직스 세 종목 그대로 보유 결정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황윤석 대표 포트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이 동원수산 신규 편입 시도가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할 예정이고요. 목표가 4만원, 아, 비중 40%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아,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신규 편입 시도 있고요. 내일 시초가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만원, 비중 40%로 실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